휘철인의 신동환 PC방. 야, 아니 근데 느낌 있다. 너 PC방 했었잖아. 그렇지, 내가 또 PC방 경험이 있지. 너는 뭐 말아먹긴 했지만. 내가 왜 말아먹어? 아주 잘 됐어. 말아먹었잖아. 아니야, 군대 가기 전에 정리한 거지. 너 그때 오픈했을 때 주변 다른 PC방에서 너네 경계한다고 막 10시 넘어서 미성년자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 진짜로. 진짜로. 일부러 경찰 신고해서. 신고해서 미성년자 막 보내고. 보내고 진짜 그랬었어. 맞아, 맞아. 아, 나 이제 얘기할래. 나 이제 얘기할 수 있어. 희철이 형이 우리 PC방 왔는데 자리 없다고 장동민이 형네 PC방 갔어. 나쁜 사람이야 진짜. 자리가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게임을 해? 좀만 기다려달라 그랬잖아. 아 근데 그때 진짜 조금도 안 기다리고 바로 가더라고. 장사가 진짜 잘 됐어. 아, 맞아, 장사 잘 너네 됐어. PC방이 장사 잘 됐어. 야, 그럼 이 PC방 노하우 같은 거 너는 일단 그때 사장의 경험이 있잖아. 물론 바지긴 해. 형은 또 PC방을 이제 98년도부터 쭉 다녔단 말이야. 진짜 많이 다녔지. 연예인 돼서도 계속 다녔지. 나는 그때 뭐 스타도 그렇고 리니지 1. 라떼는 말이야 리니지 전문 PC방이 있었어. 리니지 전문 PC방은 뭐야? 그럼 빠밤 빠밤 빠밤. 아,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완전. 나는 디아블로 세대야. 아. 학교 끝나잖아? 그럼 바로 달려가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PC방이 1,000원이었어. 아, 근데 라떼는. 지금도 1,000원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면 형이 사장하고 오케이. 그럼 사장 다음에 뭐가 있지? 국장. 국장? 대장. 대장? 그게 등급이 있는데 처음에 대표이사, 이사, 그다음 사장, 국장은 없나? 그럼 방송국에만 있나? 몰라.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 국장. 내가 아니 형이 김 회장해. 야, 김 회장. 김 회장해. 김 회장. 김혜자 선배님 같지 않아? 그럼 나 김혜자면 넌 김창. 그러면은 일단 우리 아르바이트생도 좀 구하고 해야 되는데. 김혜장. 김혜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부장이 김혜장, 김혜장 이러는 건가? 야, 방 많이 갖고 와. 야,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돼. 알지? 어? 나 싫어. 너 때리고 맥값 줄 건데. 나 그런 거 봤어. 어렸을 때. 뭐 위기. 뭐 염색해야 돼 뭐 무슨 색으로 할까요? 저색!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만 해도 PC방의 주 고객층은 남성분들이 많았어. 맞아 옛날에. 지금이야 다 금연이 다 됐지만 예전에는 이게 담배 냄새도 많이 배고 좀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여자들이 잘 안 왔거든. 근데 요즘엔 여성분들도 꽤 많아. PC방이 요즘 엄청 깨끗해졌거든. 맞아. 전부 다 금연 PC방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흡연으로 달려! 좋았어. 하루에 두 갑 이상. 안 돼, 나 금연 치료 홍보대사야. 오케이. 혼자 있을 때보다 금연 성공률이 무려 6배가 넘는 금연 치료 지원. 요즘 PC방 청결. 청결. 청결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그렇지.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그래서 강습비를 시간당 얼마? 형 행사 얼마 받지? 나 저기 해외 행사는 야 이거 야 방송 나가면 되냐? 야 오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확실히 알려줘야지 여러분들 저희 부르시려면 이거 준비해 주세요. 우리 그냥 개업해? 시작해? 개업해. 일단 시작해? 우리가 들어왔을 때 좀 뭐 인사라도 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쪽! 오늘 좋아요! 오늘 좋아요. 오늘 좋다고. 이거 너무 나이트. 내가 해볼게 형이. 자 손님 왔어. 몇 분이세요? 혼자 왔는데요? 혼자 자리 좋지. 오늘 그래. 오늘 컴퓨터 좋아요. 그래요? 오늘 저는 오늘 시간이 안 돼. 오늘 기계 오늘 진짜. 오늘 우리 PC방의 FX 레전드. 오늘 좋아. 신 캐릭터 나왔잖아. 오늘 좋아. 앉아 있다가 이거 괜찮은데? 뭐 라면? 드셔. 참깨 좋아. 네? 오늘 FX 레전드 오늘 좋아. 이거 분위기 좋다. 이거 근데 끌고 가는 거 느낌 좋은 거 같아. 그렇지. 자연스럽잖아. 오케이. 오늘 마우스 좋아요. 그래요? 오늘 마우스랑 키보드 오늘 좋은 걸로 들어왔으니까. 잠깐 너무 노량. 자, 아무튼 야. 앞으로 영업 잘해보자. 자, 파이팅! 오케이.